일단 오이거 채점을 합시다. 자, 그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 그거는 has improved. 2번 잠깐만요. 2번은 would let. 3번 get. 4번은 had forgotten입니다. 자, 틀린 거 있어요, 이 중에? 없어요? 넘어가됩니까? 오케이. 다음 갑시다. 5번 갈게요. 5번에 이때는 lasted라고 과거형을 쓰셔야 됩니다. lasted. 그다음에 6번은 이거는 covers. 자, 그다음에 7번. 자, 여기는 원래는 헤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상 굳이 쓰지 않고 헤드를 쓰셔도 왜 뒤에가 보면은 When I was younger, 더 어렸을 적이라는 확실한 시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는 안 쓰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8번. 8번은, past라는 과거 시제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5번, 오케이. 자, 5번 내용 잠깐 보면, 자, 역사 시간에 History class, we learned about the Hundred Years' War. 100년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which는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100년 전쟁이라는 Hundred Wars를 선행사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장의 시제상, 자,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와, 그 다음에 116년이 지속됐다라는 두 단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 116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설령 주동사인 여기에서는 learned라는 동사에 비하여 뭐더 이전의 과거를 의미하는 그런 문장이 될지라도 항상 과거, 역사적 사실은 과거형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우리 그 문법에서 배웠던 거. 그게 적용이 돼서 여기는 그냥 lasted라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됩니다. 라는 거. 자, 알고 넘어가시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번 갈게요, 9번. 9번에는 봅시다. 자, whether 뒤에 문장에 the patient would가 들어가고 be able to survive가 되겠죠. 이건 굉장히 쉽네요. The patient would be able to survive가 될 겁니다. 영작은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자 그냥 바로 부를게요. 자, I realized that 다음에 뭡니까? I was going to miss the last bus가 되겠죠. 이때는 지금 눈여겨볼 거는 be going to인데요. 그죠? be going to는 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돼서 사실 여기에 뭐 am, are 보통 is를 쓰지만 이 주동사가 보다시피 realize라는 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will도 would로 바꾸는 것처럼 이 am, is의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바뀌어서 was나 were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제 일치로. 그래서 여기서는 I 뒤에 was going to가 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번. 이거는 뭐 여러분 알죠? How long have you known입니다. 자, 근데 참고로 우리 그때 이거 how long이라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완료랑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long have you known이라고 쓰시면 되죠. 왜냐면은 이거 현재 완료처럼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말로 이 의문사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우리가 반대로 when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는 절대 얘는 완료랑 같이 쓸 수가 없죠.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뭐할 거냐라는 이러한 의미는 미래일 수도 있겠고 아직 안 일어난 또는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 지금까지 의미하는 현재 완료랑은 전혀 궁합이 맞지 않죠. how long과 차이가 난다는 거 when은 자 그거 저번에 했던 내용 중에 일부 짚어놓고 자 그다음에 12번 볼게요. 에밀리와 알렉스는 자 보니까 함께 살았어. 아이고 뭐 좋지 않은 내용이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상태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got divorced. divorce란 말이 이혼하다는 뜻이니까 이혼을 했을 때라는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산건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써 자연스럽게 had plus pp, lived 뭐 together 이렇게 쓰시면 이 문장이 문장 시제상 해석이 되겠죠. had pp를 쓴건 그들이 이혼을 했다라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더 이전에 이걸 대과거라고 그러죠. 대과 10년 동안 안 써요. 아, 미안합니다. 그걸 빼먹었군요. For 10 years. 언뜻 들으면 이거 for가 나오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건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처럼 써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단지 기준이 언제? 과거까지 기준으로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전에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트로픽스에 살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그들이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before 문장에 썼는데,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들이 과거의 열대 지방에서 살았던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왜냐면 우리 지금 그 책에는 여기가 뭐로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They had, 부정이니까, never seen, 어떤 snow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에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해석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본 적이 없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쓸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당연한 그냥 과거의 내용이 있던 so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근데 나는 이제 현재 완료까지 쓰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해석상은 그래서 그 전에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과거에 대한 내용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거하고 so라는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had never seen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they never saw를 쓰는 게 맞다. 라고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네요. 워낙 과거 완료를 여기서는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썼는데, 그걸 100%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 지금 여기 내용상에서는 그냥 과거형 쓰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물론 뒤에는 F를 받을 겁니다라는 말로 이 will 계시는 미래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if를 써서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 뭐가 들어갑니까? If 당신이 못하지 않는다면, don't라는 현재 시제를 쓰겠죠? 자, 제출하다. 뭐죠? Submit the final report를 뒤에 적으시면 되겠죠. 더 써주세요. The final report.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우리가 상관없는데, 왜 F인데, on이 붙었을까? 우리가 이 F라 읽는 거 생각해보세요. F. 에라고 발음하죠. 모음이에요, 사실 F는. 그래서 on을 씁니다. 자,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5번 갈게요.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3개, 틀린 거 번호 불러주세요. 15번. 15번, 또 있습니까? 15번 한번 볼게요. 몇번 쓰셨어요, 15번에? 1번.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have spent라는 말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그냥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매년 여름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근데 이러한 캐빈에서 매년 여름을 보냈는데 뒤에가 뭐 나왔습니까? For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 말은 과거에 해당되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낸다는 말이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건 사실 현재 완료를 쓴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매년 여름마다 했기 때문에
습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는 스펜드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이 일이 앞으로 10년도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스펜드를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냥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만 나오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습관에 우리가 그 어떤 조건으로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걸 이해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거. 야, 이거 1번 보고 2번 아예 그냥 그 생각을 안 하셨군요. 아니, 이거 너무 쉬운 if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게다가 이 문장의 맨 앞에 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로는 절대 불가한다 그랬죠? 맨 앞에 쓴 이것은 혹시라 뭐라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이러한 의미의 명사절을 우리가 연결해 접속사로 쓰는 건 불가능입니다. if는. whether는 가능하죠. whether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문장 앞에 if가 맨 앞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그냥 무조건 뭡니까? 가정을 나타내는 if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이때는 will find out이 아닌 미리 시못 쓰니까 뭘로 바꿔야 됩니까? finds out이 되겠죠? 반드시 이거 우리가 will을 뺀다는 의미는 그냥 단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3인칭 단수에 맞춰서 복수면 복수 단수 맞춰서 동사 수인을 채주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또 있나요? 그 중에? 없으면 넘어갑니다. 18번 가겠습니다. 18번. 18번에는요, 일단 여기 해부가 잘못됐고. 이거 딱, 이거 하나 쳐버리면 딱 그냥 알아버리죠. 바로 답은. 자, 뭘 써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한테 고치도록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19번은 여기. 참 당황스럽네요. 20번은 자 위를 바꾸셔야 되겠고, 21번도 아 방금 했던 내용이랑 will succeed가 이거 불가능하죠. 너무 너무 티가 나는 그러한 문제네요. 22번은요, 이 had changed 이거 아까 보니까 우리 지호가 틀렸던 문제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23번 문제는 have made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24번은 had been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5번 have entered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 풀기는 쉬운데 이게 막상 문제가 나와 있을 땐좀 찾기 어려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각각의 것들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 여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뒤에 부분이요. 내가 before I went to Maui. Maui라는 곳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야.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기준보다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려면 had plus pp를 쓰시는 게 맞겠죠. 나는 마우이라는 곳에를 가기 전에, 그더 이전에는 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니까 대각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 물론 여기는 지금 네버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과거라는 게 마침 그냥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만 단편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 용법이기 때문에 계속 경험 뭐뭐 완료 그다음 마지막 뭐야 우리가 결과 이 용법을 현재 완료랑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영어에서 사용되는 문법이 사용될 때는 그냥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형태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이러한 네 가지의 우리가 쓰고 있는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never라는 것과 쓰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자, 반면에 자, 여기는 뒤쪽에 오히려 since we first met at exhibition in Paris. 우리가 처음으로 어디에서
그 파리에서의 그 그 뭐지, 박람회? 이거 전시회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게 과거에 처음 만났다라는 이 과거, 이걸 1번이라 합시다.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have가 되겠죠. 반대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앞에 동사, 주동사가 told,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면 뒤에 들어가는 종속절에 들어가는 동사도 그 시제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will이 아니고 would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 21번은 당연히 여기 will succeed란 말은 쓸 수가 없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21번은 내가 아까 지한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게 실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던 과거, 이거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had PP 같은 대과거를 나타내는 걸 쓰지 않고 그냥 단지 단순 과거형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뒤에가 뭐라 했습니까? Last night, 지난밤에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언급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have made를 써버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의미한 거잖아요. 이거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made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4번. 여기는 뒤쪽 볼까요? For the last 10 months. 지난 10달 동안. 그 말은 10달 전이라는 과거부터, 바로 10달 전이라는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의미로 써야겠죠.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굳이 따지면은 헤드빈이 아니고 뭐가 될까? 해볼까 했을까? Yes. 그렇죠. 왜 뒤에 보시면 a significant increase가 이때는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has been이 됩니다. 앞에 there를 놓고는 우리가 단순지 복수는 절대 알수 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 24번. 이 문장 봤더니 주어가 선행사이자 주어가 여기 후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칠게요. 여기까지 가로치시면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은 주어 went to only six states, 6개의 주요로만 이주를 했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과거인데 갑자기 이게 지금 현재형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1980년대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단순 과거인 뭐 entered를 쓰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제 이 6개 주로 간 것과 1980년대 같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 had entered를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 그렇게까지 무슨 영어가 무슨 수학적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1980년대라는 과거 시제가 엄밀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대과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entered 정도 쓰시면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의 내용이었고,